예, 안녕하셨습니까?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.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에서 만나는 고구려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구려 하게 되면 말주벌판에 말 달리던, 즉, 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대륙까지 그 기상을 펼쳤던 고구려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고요. 그때 그 대표적인 유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능비가 되겠죠. 자, 지금 최근에 복원이 되어 있는 이 능비각을 보고 계시는데요. 자, 이 광개토 대왕 비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비석, 보통 뭐 1, 2m 정도 되는 높이의 비석이 아니라 6.4m에 달하는, 그래서 사실 이곳을 바라본다는 게 한눈에 다 들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, 세계사에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, 그런 의미에서 고구려의 어떤 스케일을 엿보게 해주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지금 제가 찾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돈들을 그곳에 놓는, 결국 이것은 이것 자체가 갖는 어떤 경외감을 드러내는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추정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능과 그 비, 이것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고구려의 어떤 기상을 엿볼 수 있게 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고구려 유일한 고구려비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. 예전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얘기했는데, 이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은 충주 고구려비라고 얘기하는데, 이 충주 고구려비 안에서도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바로 고려대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, 이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비와 더불어 이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을 장악했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졸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환인 지방의 졸본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지방의 국내성으로 도읍으로 옮겼고요. 그다음 평양으로 옮겨서 또 적극적인 한강 이남으로의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곳들마다 고구려의 성들이 남아 있으니, 바로 환인 지방에서 처음 이 산악 국가로서 출발했었던 고구려의 모습을 엿보게 해주는 대표적인 산성이 바로 이 오녀산성이 되겠죠. 자, 이 오녀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광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을 다 오를 수 있는 정복국가로서의 고구려의 기상을 엿보게 해주는 대표적인 산성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이제 도읍을 이 산악국가에서 평야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면서 이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고, 이 국내성으로 옮겼을 면서 현재의 모습과 이 과거의 모습이 되겠고요. 자, 이 곳이 있는 이 지반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을 경계로 해서 건너편에 지금 요 연기가 나오는 요 부분은 북한의 마음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으로써 이제 국내로 이 고구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강화될 수 있는 위치에 국내성이 위치하고 있었다. 그래서 지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압록강변으로 국내성이 있는 곳, 이 주변 지역에 이 산성하 고분군 등의 2천여 개에 달하는 많은 이 고구려 시대의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의 고구려의 어떤 규모를 엿보게 해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런 형태의 적석분의 형태로 이런 고분군들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이 427년에
국내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전도함으로써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평양 지역에서도 고구려의 성들이 남게 되었으니 평양의 그 대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성, 중성, 외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구려의 성들이 남아 있어서 고구려 평양성의 장대였던 을밀대라든지 최승대 같은 것들이 현재 복원이 되어서 남아 있게 된 거고요. 안악궁터와 대성산성 같은 것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. 물론 지금 남북이 분단되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가볼 수는 없습니다만. 자, 그러나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진강 남쪽 지역, 임진강 일대와 그 남쪽 지역의 아차산성군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임진강은 지금도 남북 분단이 되고 있어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되고 있는 곳이 되다 보니까 아주 긴장감이 거듭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가더라도 이 북한군의 남하를 대전차 부대의 남하를 막기 위한 이런 시설물들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만 가더라도 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임진강전도 지역은 이미 삼국 시대에도 아주 치열한 남북 이 삼국 국가 간의 소위 대결과 견제가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까 지금도 20여 개의 산성과 보루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로 발견된 고구려성이 바로 호로고루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복원된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임진강의 단계, 소위 단계나루, 이 나루터 변에 이러한 당포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고구려성으로서 이렇게 축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임진강변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강 쪽으로 이어져 오는 능선을 따라서 이 산성 혹은 이런 보루가 만들어지게 되니, 자, 수락산에서 노원골에서 볼수 있는 이 보루도 그런 예들이 되겠는데요. 산성과 보루의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전방 부대에서 GP와 GOP 이런 말 들으셨을 텐데 대대병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GOP라고 한다면 이 소대 단위의 소위 경계 관측의 진지, 조그만 진지가 바로 GP 지금의 보루가 되겠습니다. 이 수락산 이 노원구 지역에 노원골의 보루와 또이또 수락산 아차산 보루군 중에 하나인 수락산 보루.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수락산이 되겠습니다. 이런 능선 주변에 이런 보루군을 이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용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용마봉 일대의 보루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저 멀리 지금 흘러가는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중량천이 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도 이곳 이 자리가 아주 사주 경계가 아주 용이한 그런 위치에 이런 경계 초소들이 마련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강을 끼고 만들어진 이 아차산성 일대의 모습을 보면 이런 돌출돼서 경계를 하기 좋은 치의 구조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. 한편으로는 곳곳에 보루들이 나타나게 되니 홍련봉 제1보루 같은지 제2보루 이제 아주 거의 주택지와 인접한 지역 이 자양동 일대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곳에 보루들의 흔적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것들은 아차산성 곳곳에서도 이런 보루들을 찾아볼 수가 있으니 이런 위치들은 지금 가도 아주 그냥 가슴이 확 튀울 정도로 전망이 좋은 자리에 이런 보루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통해서 이들이 이런 경계를 위해서 삼국이 대치하고 있었던 한강변에 이런 성과 보루들이 축조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아차산
보르군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저 위로는 수락산, 불암산을 거쳐서 망우산, 용마산, 아차산에 이르는 고구려의 이런 보루와 산성군을 지금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그 당시의 고구려의 영역 속에 이 노원구도 포함되어 있었음을, 전체적으로는 이 양주군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까지 노원구에서 만나는 고구려 성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 드렸습니다.